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의미를 알아본 상체를 뒤로 젖힌이란 뜻의 랑베르스를 단계별로 연습해 볼게요. 특별히 랑베르스의 다양한 방향 중에서 다리를 뒤로 들고 상체를 젖혔다가 빠드블의 엉돌로 연결하는 랑베르스의 엉돌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위해서는 에티튜드를 먼저 연습하면 좋은데요. 2단 바가 있으면 연습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혹시 집에서 하고 싶으시면 의자를 잡고 테이블 등에 다리를 올려서 해보세요. 처음엔 낮은 바에 무릎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 허벅지 바깥쪽이 옆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엉덩이 안쪽으로 다리를 넣고요. 허벅지를 조인다고 해서 어깨가 같이 열리면 안 되죠? 오른다리를 뒤로 올렸으면 왼쪽 어깨를 잘 잡아주세요. 기둥다리 안짱이 되지 않도록 턴아웃 잘 열어주시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나란히 있고 상체가 편안해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드미플리에 앤 스트레치. 올린 다리의 옆구리 뒤쪽이 조여진 느낌이에요. 드미플리에를 반복하면서 뒷다리 허벅지를 계속 열어주세요. 충분히 스트레칭이 됐으면 오른쪽 뒤로 깡브레 넘어갈 건데 어깨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상 반대쪽 어깨를 잘 잡아주세요. 숨 내쉬면서 갈비뼈는 모으고 배꼽이 더 길어진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왼손을 올려 뒤 깡브레까지 연습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낮은 바 애티튜드가 조금 수월해지면 높은 바에 무릎을 걸쳐보세요. 무릎을 바에 얹는 건 허벅지 턴아웃을 연습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다리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잘 조여주시고 어깨 나란히 기둥다리 골반은 세우면서 후 내쉬는 숨에 드미플리에를 하세요. 허벅지를 높이는 게 버거우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낮은 바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올린 다리의 옆구리 뒤쪽에 자극이 가장 많이 갈 거고 그 부분을 조이는 힘으로 애티튜드나 아라베스크를 잘들수 있는 거예요. 뒤 캉그레를 하면서 한번더 배꼽을 늘려줍니다. 반대쪽 연습은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낮은 바에 무릎을 걸쳐서 애티튜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골반이 다치면서 무릎이 바닥을, 발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면 다리가 엎어진 겁니다. 올린 다리 허벅지 턴아웃 해주시고 가슴 어깨가 뒷다리 쪽으로 열리면 안 되죠? 항상 반대쪽 어깨를 잘 잡아주시고 기둥다리 턴아웃해서 꿋꿋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뒷다리 발끝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포인한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을 위로 끌어올리는 발끝 턴아웃도 신경 써주세요. 올바른 자세에서 드미플리에 앤 스트레치. 뒤로 올린 다리의 옆구리 뒤쪽이 조여지면서 드미플리에를 할때 허벅지 안쪽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드미플리에 내려갈 때 바에 걸친 무릎을 누르지 마시고 더 가볍게 들어보세요. 마치 알롱제를 하듯이요. 플리에를 충분히 한후 왼쪽 뒤로 캉브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수리를 사선 뒤로 넘길 때 뒷다리 무릎도 뒤통수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끝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허벅지를 엎어버리면 안 돼요. 이 높이가 수월해지면 무릎을 더 높은 바에 걸쳐봅니다. 상체를 너무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옆구리 뒤쪽의 자극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어깨 나란히 숨을 내쉬면서 드미플리에. 플리에 내려갈 때 뒷다리 허벅지를 더 길게 늘린다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는 뒤 깡브레로 해주시고 반대쪽 깡브레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애티튜드를 드는 힘과 유연성이 충분히 길러지면 랑베르세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랑베르세를 처음 해본다면 바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연습을 시작해봅니다. 오른발 앞 5번 크루아제 자세에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을 건데요. 랑베르세는 무릎을 다편 아라베스크나 무릎을 살짝 굽힌 애티튜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다리와 같은 쪽 팔을 올릴 수도 있고 반대 팔을 올려도 되는데 어깨를 좀더잘 잡으면서 랑베르세를 하기 위해선 같은 쪽 팔을 올리는 게 좋아요. 드미플리에를 하면서 상체를 살짝 숙였다가 업 하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는 랑베르세입니다. 팔과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르르베 하면서 뒤통수와 뒷다리 무릎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팔 펼치고 플리하면서 뒷무릎 더 들어보세요. 시선을 앞에 오래 남겨뒀다가 컨디셔널 꾸드삐에를 붙이는 빠드블의 어운드홀로 연결합니다. 랑베르스의 어운드홀을 수행할 때 시선을 앞에 오래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작이 더커 보이고 몸의 라인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빠드블의 스텝을 밟을 땐 시선을 살짝 아래로 훑었다가 다시 앞을 보세요. 한번더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라베스크나 에티튜드 크루아제 데리에로 준비한 후 1, and 2, and 3, 4,
알롱제 5, 6, 7, and 8.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렇게 발을 잡고 하시면 르르베 설 때 중심 잡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어요. 왼발 앞 5번 발, 아라베스크나 에티튜드 크루아즈 데이리에서 드미플리에 할 때 상체 살짝 숙였다가 르르베 하면서 상체 다시 세우고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뒷다리도 같이 늘리면서 더 들어주세요. 팔 열고 알롱제, 시선은 오래 남겼다가 바닥을 살짝 훑는 시선과 함께 바드블의 언더올로 마무리합니다. 연결 동작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기둥다리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어깨 내리세요. 1, 2, 3, 4, 5, 6, 7, 8. 랑베르스의 언더올 중에는 다리를 크게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한 발을 똥배로 내려놓고 꾹배로 발을 바꿔서 다리로 원을 크게 돌리는 그랑롱지암을 보여준 후 랑베르스로 연결하는 그랑롱지암 랑베르스의 언더올입니다. 한 발을 포인으로 뻗어서 준비했다가 발끝으로 크게 다리를 돌리는데요. 다리를 미리 엎어버리면 안 되고 발끝으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에끼할 때 대리에까지 펴진 다리를 유지했다가 에티튜드로 연결합니다. 앞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시선과 함께 끝까지 앞을 바라봤다가 바드블의 엉드올로 마무리하세요. 반대발도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앞 포인으로 준비했다가 똥베, 꾹베, 그랑롱잠 할 때 르르베 업 앤 드미플리에 랑베르세 바드블의 엉드올. 발을 잡고 하면 다리를 돌리면서 업 설 때 중심 잡는 연습이 더 잘 되겠죠? 발끝을 크게 돌렸다가 상체를 뒤로 살짝 젖히면서 뒷다리 허벅지 더 늘려주시고 바드블의 엉드올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랑베르스는 좀 전에 그랑롱잠과 비슷한데 다리를 옆으로 바로 뻗었다가 에까르테 데리에를 지나 랑베르스로 연결되는 움직임입니다. 다리를 옆에서 뒤까지 반만 돌리는 거니까 드미롱잠 랑베르스로 볼 수 있겠네요. 알라스콩에서 르르베 업, 에티튜드 랑베르스 앤 바드블의 언드올. 반대쪽 왼발 앞 5번에서 다리를 옆으로 뻗었다가 내리는 동시에 반대다리를 옆으로 뻗을 건데 무릎이 빨리 접히면서 엎어지면 안 돼요. 알라스콩드에서 에키할테 데리에까지 길게 뻗으면서 상체를 살짝 젖힙니다. 연결해 볼까요? 한 다리를 옆으로 짚으면서 반대다리를 옆으로 차고 업 서면서 에티튜드 크루아즈 데리에 앤 랑베르스의 알롱제 바드블의 언드올. 이렇게 바에서 중심 잡는 연습이 충분히 되면 센터로 나와보세요. 가장 단순한 움직임의 랑베르스의 언드올은 다리를 뒤로 먼저 뻗어놓고 시작하는 동작입니다. 아라베스크 혹은 에티튜드 크루아즈 데리에에서 드미플리 하면서 상체를 살짝 숙였다가 르르베 하면서 상체 다시 세우고 팔 펼치면서 플리에 앤 바드블의 언드올로 이어지죠. 센터에서 업을 서기가 조금 힘드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뒤꿈치를 들지 않고 무릎만 굽혔다 쭉 펴면서 해보세요. 흔들리는 르르베보다 뒤꿈치를 내려놓은 안정적인 기둥다리가 우선되어야 해요. 다운에서 중심이 잘 잡히면 뒤꿈치를 드는 르르베 랑베르스를 해보세요. 왼다리 에티튜드 크루아즈 데리에 왼손 앙호에서 드미플리에 아나방 팔 모으고 르르베 업 오른손 앙호 랑베르스 언드올. 반대쪽도 해볼까요? 오른다리 에티튜드 크루아즈 데리에 오른손 앙호에서 1, 2, 3, 4, 5, 6, 7, 8. 업서는 다리의 발목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젠 다리를 돌리는 랑베르스입니다. 오른발 앞 포인에서 똥베, 꾸베, 그랑롱잠 랑베르스의 아운드올. 중심이 흔들리면 뒤꿈치를 내려놓고 먼저 해보세요. 다리를 바로 옆으로 뻗었다가 뒤로 돌리는 랑베르스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앞에 오래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왼발 앞 포인에서는 왼발 똥배로 시작하는데 발끝을 크게 돌리면서 뒤통수와 뒷다리 무릎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골반 턴아웃, 갈비뼈 모아서 배꼽을 길게 늘려주세요. 다리를 바로 옆으로 뻗었다가 뒤로 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멀리 돌리면서 허벅지 턴아웃, 상체 젖혔다가 바드블의 언드올.
코어와 다리 힘이 생겨서 중심이 잘 잡히면 룰루베를 서보세요. 오른발 앞으로 포인해서 똥베, 굿베, 그랑롱잠 룰루베, 랑베르세, 바드브레, 언돌. 바로 이어서 드미롱잠 랑베르세, 언돌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업 했다가 뒤꿈치 내릴 때 쿵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목 힘주시고 상체를 끝까지 끌어올려야 이렇게 쿵 떨어지지 않아요. 왼발 앞 포인해서 그랑 롱잠 랑베르세 언돌. 룰루베 하고 내려올 때 발목 힘 끝까지 주어야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어요. 다리를 옆에서 바로 돌리고 내려올 때도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뒤꿈치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에티튜드 데리에를 만들어내는 스트레칭부터 랑베르세 언돌 단계별 연습까지 해보았습니다. 발을 잡고 할 때, 즉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고 동작을 할 수 있을 때 상체를 120% 이상 넘기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센터에서 80, 90%로 상체를 젖힐 수 있을 거예요. 매우 어려운 동작이니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연습해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